안녕하세요. 중앙고시학원입니다. 오늘은 중앙 스터디 플래너가 나와 소개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어요. 톤 다운된 회색과 분홍색으로 심플하면서도 예쁨은 놓치지 않았어요. 저는 첫 장 수강증을 붙이고 꿈을 위한 다짐을 작성해봤어요. 중앙 스터디 플래너는 제일 첫 장에 시작한 날과 끝난 날 나의 다짐을 적는 칸이 준비되어 있어요.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 나의 꿈, 해야 할 일을 적을 수가 있어요. 또 뒷장을 살펴보면 2018년 공무원 합격 점수가 있어 목표 직렬, 목표 점수를 적을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. 중앙 스터디 플래너는 6개월 스터디 플래너라 6개의 먼슬리 플랜이 있어요. 이 먼슬리 플랜 칸의 특징은 달력에 월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자기가 공부하고자 하는 달로 자신만의 달력을 만들 수 있어요. 일단 저는 2019년 1월 달력에 맞춰 꾸며봤어요. 그 다음 장은 위클리 플랜으로 주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. 나의 목표 시험 디데이를 적고 하루 공부 분량을 정할 수 있어요. 계획한 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고 평가도 할 수 있어요. 한 달이 끝나면 먼슬리 리뷰 칸이라고 해서 내가 한 달 동안 공부한 내용을 평가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계획을 세우는 칸이 있어요. 스스로 멘토가 되어 알차게 공부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. 다음 달로 넘어갈 때는 달의 시작마다 합격생들의 한마디가 있네요. 이상으로 중앙 스터디 플래너 소개 영상이 끝났어요. 소장 욕구 뿜뿜! 감성 빵빵! 중앙 스터디 플래너를 소유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소장 방법을 잘 읽어주세요. 모두들 중앙 스터디 플래너 받고 계획성 있게 원하는 꿈을 이루세요. 안녕!